반가운 소식. 각시수를 뽑혔어요. 어디 다들 보러 오셨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주인공 등장. 일반 수련보다 작은 꽃을 가져 애기 수련이라고도 불리는 각시 수련이 드디어 햇빛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깼습니다. 오밀조밀한 게 참 귀엽게 생겼죠. 그러게요. 운이 좋았어요. 저희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다는데 멸종 위기 꽃을 여기서 보네. 너무 귀여워요. 저도 저 꽃처럼 예쁘면 좋겠어요. 제가 연꽃을 너무 좋아해서요. 네. 연꽃에 미쳤나 봐요. 제가 연꽃 예쁜 데는 다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보시고 작업도 만드시는 것도 하시고 그러시죠. 작업이요? 예.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것은 연꽃이고요. 이거는 수련입니다. 오. 어머, 어떤 게 진짜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한 희귀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원.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비밀의 공간도 존재한다는데요. 오른쪽에 큰 나무가 네. 지금은 멸종 위기에서 해제가 됐는데 네. 희열이라고 해서 한때는 멸종 위기 종이었죠. 우와, 여기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공개가 안 된 곳입니까? 예, 예. 풀밭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면 그냥 풀밭처럼 보이죠? 여기에 희귀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에 대해서 신비감, 아주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게 여기에서 이제 봤던 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원에 자산이 모여 있는 곳. 밟아도 되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이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호라비 꽃대라는 식물이고요. 이제 호라비 꽃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생식물인데 아주 식물 종이 다양하게 그 보존되고 있는 이제 그런 숲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2,400여 종의 자생식물과 희귀 멸종 위기종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원의 절반 정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근데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셨어요?